방탄소년단이 약 2년 만에 대면 콘서트를 통해 아미들을 만났습니다. 이번 콘서트는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9년 서울에서 펼쳤던 2019 BTS 월드 투어 러브 유어셀프, 스피크 유어셀프 더 파이널 이후 약 2년 만에 재개된 오프라인 공연으로 공연 시작 전부터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습니다. 공연은 화려한 세트와 강렬한 퍼포먼스로 눈길을 사로잡은 온 무대로 시작됐습니다. 이어 불타오른 애, 쩔어온 DNA와 블랙스완, 피땀 눈물, 라이프 고존, 다이너마이트, 아이돌, 버터, 퍼미션 투 댄스 등 총 24곡을 열창했습니다. 이번 공연에는 별도의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연을 시청할 수 있는 라이브 플레이인 LA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. 전 세계 팬들은 로스앤젤레스 소재 전문 공연장 유튜브 시어터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도 콘서트를 관람하며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. 방탄소년단은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LA를 통해 새 기록도 썼습니다. 소파이 스타디움은 방탄소년단이 소파이 스타디움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 공연을 모두 매진시켰다. 이들은 또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단독 밴드 혹은 아티스트의 공연 중 최다 티켓 판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12월 1일 2일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LA 공연을 이어갑니다.